보자마자 알려줌. 겨울왕국2입니다. 겨울왕국2는 의문의 목소리를 들은 엘사가 아렌델 왕국을 지키기 위해 동생 안나와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연성? 그럭저럭. 내용 전개에서 비약과 억지를 노래로 메우려 했던 1편처럼 이번 작품 역시 성인 관객이 보기엔 개연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1편에서 뿌려진 떡밥을 완벽히 회수하며 시리즈의 완결성 측면에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연기, 좋아요. 이번에도 엘사와 안나 자매의 목소리를 연기한 이디나 맨젤과 크리스틴 벨의 케미가 빛났는데요. 특히 안나의 성장 서사에 등장하는 올라프와의 대화 장면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때깔? 좋아요. 1편이 순백의 겨울 왕국 풍경을 담아냈다면 2편은 빨강과 주황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왕국의 풍경이 담겼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을 답사한 제작진이 만들어낸 가을 풍경은 만화적 아름다움을 실사처럼 디테일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새로움, 좋아요. 디즈니의 90년대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는 백인들의 추악한 침략 행동과 차별적 태도를 덮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사랑을 소재로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겨울왕국2에서는 이런 과오를 반성하려는 듯 차별에 대한 역사를 기억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주제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렌델 왕국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냈던 1편과 달리 왕국 밖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펼쳐진 2편은 엘사가 마법 능력을 갖게 된 배경을 보여주며 캐릭터들이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5년 전 메리코처럼 이제는 아이들에게 인투디 언론을 따라 부르게 만들 이 영화는 11월 21일 개봉합니다.